오른쪽에는 알록달록한 다양한 도형들이 있는데요. 이 스크러블과 텍스트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 이외에 다른 도형들을 클릭해서 작업 평면으로 가져오면 됩니다.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화면을 돌려보세요. 어떻게 3D로 생겼나? 계속 마우스로 중간중간 화면을 돌려보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. 도형이 선택되면 이렇게 선택됐다는 의미로 도형 주변에 점들이 생기는데요. 도형을 이동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면 그냥 도형을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면 도형이 이동이 됩니다. 네, 보시면 이 하늘색 평면에 붙은 상태에서만 도형이 이동이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도형을 위로 올리고 싶으면 이 방향을 위로 올리고 싶으면 도형을 얘를 잡아서 위로 올리게 되면 저 멀리 도형이 도망가는 불상사가 생겨요. 팅커캐드에서는 컨트롤 Z죠. 뒤로 가기 단축키 먹습니다. 또는 상단에도 여기 뒤로 가기 버튼이 있습니다. 이 위로 올릴 때 Z축 방향으로 위로 올릴 때는요. 네, 이 마우스로 위로 올릴 수 없습니다. 여기 보이는 검정색 삼각형을 클릭해서 잡아당겨야 위로, Z축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. 반대로 이 Z축 아래로도 네, 내려가게 되는데요. 이 하늘색은 기준 평면을 나타내기 위해 있지, 여기는 위아래로 우리는 지금 3D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모두 이동이 가능합니다. 또는 도형을 이동할 때 마우스 말고요.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요.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. 역시나 키보드를 이용하면요. Z축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않고 평면상에서만 좌우 앞뒤로만 움직이는데 Z축으로 위로 올리고 싶을 때는요. 컨트롤 키와 방향키 위 또는 컨트롤 키와 방향키 아래를 누르면 도형이 Z축 방향으로 위아래로도 움직이게 됩니다. 모델링을 자유롭게 할 때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 모델링을 3D 프린팅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사실 이 기준 평면에 붙어 있는 면에서부터 작업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. 3D 프린터는 납작한 바닥면이 있어야 안착이 잘 되니까요. 그래서 이 팅커캐드에서는요, 키보드에 D입니다. D. 다운이죠. 이 키보드에 도형을 선택하고 D를 누르게 되면요, 무조건 기준 평면에 붙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 프린팅을 하게 된다면 이 D 기능을 알고 있으면 좋겠죠. 꼭 굳이 없어도 다시 이 위아래로 맞춰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.